일단 통상 독재의 부활을 인정하고 공청회 무효, 장관 책임을 부명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무효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야지 이런 상태의 공청회는 법의 취지 또 기본적인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강행한 김현정 장관에 대한 파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전부 뭐 눈치 보고 사회이사라고 눈치 보고 뭐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 나는 FTA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체에서 기생충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 못 한다면 우리는 대외적으로 뭐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회장님들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 한협에서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통상 우리 5년 전에 FTA 협상할 때 대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하나도 실천에 옮겨준 게 없다. 이게 정부가 노을 농민을 볼모로 해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양보하라고 해서 양보할 만큼 했고 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재협상도 역시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할 입장도 아니고 자기들은 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미국 측에도 그런 의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축산단체협의회장 문정진입니다. 오늘 국회 정동관에서 한미 FTA 폐기 기자회견을 저희가 마치고 또 농해수 위원장 또 산자부 위원장을 저희가 만나러 갑니다. 그에 앞서 저희들이 축단협 농수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우리나라에 있는 농축산 전체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의는 우리가 무효로 정하고 향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저희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향후도 전체가 그동안에 FTA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축산의 피해가 극심하고 그동안에 정부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향후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산업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이에 따라서 한 마음 또 한 목소리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향후 FTA 관련된 부분들을 폐기하고 또 그리고 새로 우리 의견을 담아서 공청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 전국 한우협회 전무 황엽입니다. 오늘 한미 FTA 폐기 위한 농수축산 대책위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논의된 것이 소위 말해서 농협의 어떤 농정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FTA를 해도 농협은 물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안타깝다는 것을 농민단체들과 이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그 농민 기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정개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잘 돼 봐야 농협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오늘 참석했던 대표자들께서 농협 적폐청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 조항의 사료 가격을 2% 할인 판매한다고 이렇게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래 보면 손바닥으로 해가리는 식의 그 자세 아닌가. 특히 FTA가 되고 지금 생산비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도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자세는 농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협조항회 김병원 회장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농가 인구 250만 중에 230만 명이 농협조합원입니다. 소위 농협조항회장의 자리는 농민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되고 5년이 지났는데 한우 농가는 반토막 나고 특히 분유라든지 우유 같은 거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온 나라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조항회의 자세는 전혀 FTA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업이 잘 되려면 농협조항회가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조항회장이 50년간 적폐가 쌓여온 이 내용을 전 조직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민 이익 우선 조직으로 직원을 위한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빠른 어떤 개혁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